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유 원유 가격이 오를 예정입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상승한 생산비를 올해 원유 가격에 반영하는 상황이라며 농가가 1년 이상 감내한 사실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원유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원유 생산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료값 상승을 꼽았습니다. 현재 낙농가와 유업계는 올해 원유값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격 인상분의 범위는 리터당 69원에서 104원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유업체와 대형마트 등의 과도한 제품가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원유값 인상이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보고 있지만 밀크플레이션이 시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